최튜브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사무실에서 라면 끓이는 남자. 시발. 아, 역시 묻혔습니다. 아, 밥이 있었으면 딱 좋았겠다. 자, 지금 어쨌든 토트넘과 관련된 이야기는 해리케인 위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고, 이거와 별개로 아마 로메로 딜은 오피셜이 조만간 뜰 것 네, 같고. 일단 정말 반가운 영입입니다. 예. 센터백 영이 수준급의 영입이 필요했는데 무조건 필요했기 때문에 로메로는 진짜 좋은 매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아탈란타의 데미랄 딜과 연계돼서 네.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밤에서 새벽 아니면 뭐 내일 요 정도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케인이 지금 강경하게 뭐 쉽게 말해서 이른바 땡깡을 네. 피우면서 토트넘의 팬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해리케인을 비판하고 안 하기가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그들에게 가장 큰 비판인 너는 군어야라는 얘기가 그래, 나왔다고 하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이제 토트넘에서 열심히 또 오래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팬들이 더 아 역시 그래도 너네가 우리 선수지 그치. 하면서 보듬어주는 시선이 해외 축구 팬들 아니 그 해외 팬들한테도 네.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재계약에 사인을 한 소니에 네. 대한 어떤 평가가 너가 진정한 토트넘의 아이콘이다. 너가 진짜 레전드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미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토트넘의 이 골 기록에 꽤 상위권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유럽 대항전 골뿐만이 아니라 골 수에 따라서는 탑10에 진입도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네.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 새 스타디움에 리그 1호 골, 챔스 1호 골을 모두 다 소니가 박았으니까 원래 스타송도 있고 팬들이 애정하고 그 애정 자체가 스타송으로 또 이어지는 그래. 거니까 그래서 그 다들 보셨을 거예요. 워낙 팬들이 아 우리 손 토트넘이랑 오래 가자 하면서 요즘에 그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사람 사진 얼굴 나중에 뭐 노화 시켜가지고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세레모니 하는데 그 백발로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이게 이미 SNS 상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저도 그 어쨌든 형철이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급여를 주는 주원 네. 형이랑 주는 입장에서 나는 로열티는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돈으로 보상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하거든. 팬들 사이 어떤 오너의 입장에서 선수의 로열티를 연봉 주급으로 하는 것처럼 선수의 로열티를 팬들에게 보여주는 건 딴 거 없거든요. 사인이다. 재계약 그렇죠. 사인에 어떤 그걸 보여준다. 그런데 소니는 그걸 보여줬잖아.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시즌에 손케 조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토트넘 팬들은 케인에 대한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손흥민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와 함께 우리가 다뤄볼 얘기는 지금 그 피파 콘솔. 근데 어쨌든 피파 온라인도 우리가 피파 온라인도 요즘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그렇죠. 만들고 있지만 콘솔을 베이스로 아주 게임성이 다른 게임입니다만 베이스는 이제 콘솔에서 네. 시작하는 EA에서 만든 피파에서 흔히 얘기하는 파생이 되니까 본가라고 하죠. 그렇지. 네. 본가가 그쪽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소니의 어떤 능력치가 대폭 향상돼서 조정될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파 그 콘솔 버전 손흥민 할 때마다 흥민 슬로우 하다가 리동 쿡 했던 What the hell? 네. 네. What the hell was that? Who the hell was that? 이게 누구냐고. 네. 맞아요. 리동 쿡 막 이러면서 네. 너무 전설이야.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피파 얼티메이트를 잘 안 합니다. 펀 모드를 안 하고 그냥 커리어만 하는 유저인데 펀에서도 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체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피파 유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손흥민 약간 사기 캐릭터다. 사기 카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게임도 다 그렇습니다. 양발이 뛰어 있고 속도도 빠르고 실력이 좋으니까 축구 아케이드성이 가미된 게임에서 네. 양발되고 속도 빠르면 그게 갑 아니야? 아 그냥 갑이죠. 그때 우리 보석이랑 스쿼드 짤 때도 너 계속 빠른 선수 네. 필요하다고 뭐 얘기하다 후들거릴 정도로 뭐 센터백이 노하면 아 걔 빠른가요? 그거 네. 그거 봤잖아. 그래서 빨라야 돼요. 네.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빠르고 또 손흥민의 어떤 능력치 배분을 봤을 때 사기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풋볼런던에서 되게 흥미로운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 피파와 관련된 광고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그 복장을 입고 이 동작을 취했었죠. 개인기도 쓰고 직접 슈팅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서 나와있는 그 광고 영상을 보면 게임 속의 손흥민이 개인기를 쓰는데 오성 선수만 쓸 수 있는 개인기를 썼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개인기가 4성이었는데 올라간 거 아니냐? 5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5성이 맥스죠? 네, 5성이 맥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의 능력치가 피파 22에서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해도 돼. 그래도 되죠. 네, 왜냐면 스탯으로 이미 계속 보여주고 있는 활약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게임에서는 더 사기가 되겠지만. 근데 네. 이 여기서 개인기 능력치가 높았을 때 나오는 어떤 파생되는 게임에서의 어떤 그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일단 당연히 손가락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네. 기본이지. 그렇죠. 그게 기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개인기도 개인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첩성과 같은 또 부차적인 어떤 스탯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높게 나와야지 네이마르 정도로 그냥 체감 자체로도 얘가 진짜 약간 빠릿빠릿하고 그게 되는 거지. 개인기 5성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조작해도 체감이 확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5성이 되면 뭐냐? 개인기를 쓸 수 있는 그 툴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개인기. 아까 기술들. 얘기한 것처럼 5성 선수만 가능한 개인기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 저도 이거는 그냥 그 영상에서 나온 거라 영상의 어떤 스탯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쿱텀 페이크라는 기술이 있대요. 뭐야? 저도 솔직히 개인기는 잘 못 외워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인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런 개인기들이 종류마다 몇 성 이상만 가능한 개인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약간 해금 해주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뭐 프리미어 리그 해금 좋아하나요? 해금이요. 그 해산물 해금 좋아합니다. 해산물 해금 뭐야? 그 소금기 약간 빼고 그 뭐 하는 거 해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거 뭐 해감. 있잖아. 해감. 그 이제 모래를. 이제 보통 바지락 같은 거 요리하기 전에 했을 때 해감. 해감을 해야 이제 모래나 어떤 그 잔여물들을 쫙 빼고. 맞아. 해감입니다. 해감 좋아하죠. 그래야 이제 그 해산물을 더 안전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먹을 때 이렇게 막 깜짝 모래 씹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해금 좋아하죠.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그 5성 선수만 가능한 개인기도 뚫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기는 저는 개인기 종류를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피파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개인기도 되게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 툴이 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손흥민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드린 스쿱텀 페이크 기술이 일단 추가가 될 것 같다. 라는 일단 얘기를 풋볼런던이 했고 원래 피파 21에 출시 당시 손흥민 선수의 오버롤은 오버뉴리라고 안 합니다. 오버롤은 87이었습니다. 87. 좀 낮다. 근데 이게 그 출시 당시 오버롤이 그렇고 게임도 선수의 실시간 스탯을 활약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선수의 능력치가 라이브 업데이트가 돼서 좀 더 올라가거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봤던 손흥민 선수의 오버롤은 89였는데 이 피파 선수 스탯을 정리해놓는 소피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인 7월 30일 로스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흥민의 오버롤은 8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손흥민의 오버롤은 89로 일단 보이고 뭔가 많이 높지 않은 느낌인데? 근데 그 뭐 아무래도 더 엄청난 선수들이 90, 91, 91을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91이 있죠? 그거는 뭐 데브라이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1인가 그렇고 아 그러면 네. 괜찮네 그 99가 막 메시 99 이게 아니에요 메시도 99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카드 종류에 따라서 그래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일반 카드 데브라이너 91 네. 뭐 이런 거면 90 괜찮네 네이마르 91 그럼 됐어 이게 그 기준은 어느 분이에요 인정이지 그렇죠 네. 이게 일반 카드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89까지 올라갔다 근데 풋볼 런던에서 어떻게 얘기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추측해보면 89도 9지만 출시 당시 오버롤이 어쩌면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면 개인기가 5성이 되니까 오버롤 숫자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90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 90이 아니더라도 지금 라이브로 반영되어 있는 89. 이 스탯이 출시 당시, 다음 작 출시 당시에도 89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보면 되겠고. 이것도 꽤 좋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기는 4성에서 5성으로 늘어나고 약발은 원래도 5성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소니는 네. 양발잡이에요. 약발의 개념이 없죠. 없지.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이거는. 그래서 5성, 5성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대부분의 피파 유저분들이 추측하는 오버롤은 한 89에서 90 사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버롤에 대한 비교는 우리가 아까 해봤고 약발 5성에 오버롤이 89 이상인 선수가 또 있나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손흥민이 딱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보니까 이 소피파에서 7월 30일 출시 당시가 아닙니다. 최근에 패치가 됐던 7월 30일 최신 로스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데브라이너 아까 있던 케빈 데브라이너 네, 그리고 네이마르 그리고 해리케인 여기에 손흥민 이거면 이제 완전 월클급 반열에 네. 올라가 있다고 다 그런 선수들이잖아. 이 네 명이 약발도 5성이고 개인기 오버롤도 89 이상 이상이고 네, 89 이상이면서 약발이 5성인 선수들은 딱 이렇게 네 명입니다.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건 그거예요. 손흥민이 약발 5성은 기존에도 5성이었는데 그래. 이번에 개인기가 5성이 된 거 아니야? 5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 아, 될 수도 있다. 그래. 네. 아직 이게 뭐 오피셜 나온 게 아니라 루머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약발 5성에 개인기 5성인 선수 오버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단한 개인기와 약발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는 누가 있는가? 이것도 찾아봤거든요. 누가 있죠? 일단 네이마르 인정 우스만 덴벨레 응? 우스만 덴벨레 우뎀? 예, 우뎀 하나 낮춰
너무 높아. 예, 네, 근데 오버롤은 바르셀로나 팬들 항의하세요. 아까랑 좀 차이가 큽니다. 83. 아, 오버롤이 많이 낫네, 좀. 네. 이건 뭐 그 2회 이제 쓴 차례도 능력이... 너무 높아. 5성 4성 해, 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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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다 4성. 리베리가 있습니다. 리베리. 예. 네. 리베리는 뭐. 그리고 이제 MLS 예우 차원에서 MLS에서 뛰고 있는 루이스 나니. 나니? 나니. 아. 네. 발키술이 근데 좋긴 했었죠, 나니가. 물론 이제 기복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풀렸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나간 선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세징냐. 아. 대구의 세징냐. 네. 세징냐도 지금 소피파. 양말 맞고요.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 출시 당시에는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피파에서 최신 로스터로 등록된 세징냐를 보니까 약발 5성에 개인기 5성까지. 오버롤은 좀 낮죠? 오버롤은 75. 그러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패치를 하면서 실시간 세징냐의 그 리그에서의 활약을 보고 여기까지 올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약발 5성에 개인기 5성이다. 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리옹의 공격형 미드필드 셰르키 선수입니다. 이렇게 6명. 진짜 얼마 없네. 네, 6명의 선수가 약발이 5성이면서 개인기도 5성이다. 다음 작에서 손흥민이 이제 개인기가 5성으로 올라가면 여기 반열에 합류가 될 수도 있겠죠. 야, 뭐 어쨌든 손흥민이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 그리고 해리케인의 상황 때문에 완전히 토전두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피파 능력치도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찰칵 세레모니도 피파에 등장 예정. 우리 얼굴도 좀 여기 얘기했었잖아. 그랬으면 좋겠고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우리도 또 이제 뭐 콘솔은 아니지만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형철이 덕분에 둘 다 이제 ESCC 중계도 했었고 앞으로도 아마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좋습니다. 그렇죠. 눈치가 올라가도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실제 플레이에서도 보여줘요. 딱 딱이야. 갖고 있어요 그 능력치. 스피드 좋고 킥 좋고 이런 딱이지 뭐. 다음 작에도 아마 퍼스에서 그 카드 깡을 했을 때 태극기가 들어오는 순간 와 손흥민 하면서 태극기를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러다 이제 혹시 반전이 있으면 아, 네. What the hell?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